자외선 영역은 사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UVA, UVB, UVC로 나뉘어요. UVA 같은 경우는 흐린 날에도 얼굴에 닿고, 그리고 구름도 투과하고, 그리고 유리도 투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UVA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의 콜라겐층을 파괴시켜서 주름을 만들고요.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만들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UV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외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화상을 입게 되는 주요한 원인인데요. 피부가 벌개지고 그리고 또 각질층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UVB입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시에는 가장 높은 차단 지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PF는 50 이상, 그리고 PA는 3 포지티브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편이 아무래도 잡티 같은 색소가 덜 올라오고 햇빛에 노출되고 나서 건조해지는 현상이 좀 적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오피스에서 있거나 출퇴근 시간에만 햇빛을 본다, 그런 경우에는 SPF 30, 그리고 PA는 2 포지티브 정도가 좋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일반 여성의 경우 쓰셔야 하고요. 바디에 같은 경우는 팔과 다리 노출되는 부분에 바르실 경우에 손바닥 반 정도 되는 많은 양을 쓰셔야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외출하시기 30분 전에 발라야만 피부에 완벽하게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산란 또는 투과시킬 수 있습니다.